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제가 이번에는 브이로그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바쁜 사이에 벌써 엄청 추운 겨울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그렇듯이 스토어팜 운영 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주문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 같은 의미로 이름을 하나씩 캘리그라피로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쓰는 장면이에요. 저는 캘리그라피를 배울 때부터 흘림체가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약간 귀여운 건 빨리 질리는데 멋있는 건 약간 클래식한 느낌으로 잘 안 질리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지금도 흘림체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해주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캘리그라피 이름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엄청 바쁠 때는 간혹 빼먹을 때도 있지만 한 90% 정도는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주문이 들어오면은 제가 또 그냥 보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라도 하나 더 넣어서 보내드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니 사이즈의 컬러링 패드 두 장과 그리고 제가 직접 또 주문 제작한 스티커예요. 스티커인데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기에 조금 활용도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모조지로 만든 가운데 부분이 비어서 메모가 가능한 스티커를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보신 캘리그라피 그거를 적은 다음에 거기에 같이 이걸 동봉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문을 하실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은품들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씩의 변화들은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좀 보내는 거는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주문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냥 물건만 보내기에는 아직까지 제가 안 바쁜가? 더 바빠야지 이런 거를 준비를 못하려나? 그런 거는 뭐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좀 주는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받는 것도 뭐 좋아하긴 하지만 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은품은 꼭 챙겨서 마음과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장을 다 했으면 이제 서비스 스티커를 붙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걸 나레이션을 넣었었는데 지금 뺀 이유가 이 봉지 소리가, 포장지 소리가 굉장히 막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음소거를 하고 나레이션을 직접 넣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서비스 스티커를 꼭 붙여서 보내야지 서비스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포장하는 시간입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포장을 하는 테이블이에요. 위에 종류별로 택배 상자가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거기서 주문한 내용을 보고 이거는 몇 호 박스에 넣어야겠다 라는 거를 가늠을 해서 넣고 있어요. 이번 주문은 신상이죠. 라벤더 메뉴의 붓이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지금 포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 완충제라고 하죠. 완충제를 조금 이것저것 많이 실험적으로 사용해보는 편이에요. 아, 또 이런 스토어팜 쇼핑몰을 운영하면 또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뽁뽁이 사용해봤다가 뭐 종이도 사용해봤다가 뭐 다른 재료들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종이가, 제가 지금 쓰는 저 종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환경도 파괴가 되지 않고 은근히 저게 부피감이 있어서 이렇게 구겨서 보내면은 물건도 흔들리거나 깨질 염려 없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저 종이를 사용을 하고 있고 혹시나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은 저는 저 종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검색을 하면은 그냥 많이 나오는 크라프트 포장 종인데 뭐 커팅하는 기계, 주름 잡아서 커팅하는 기계 이런 것들도 다 파는데 그냥 손으로 찢어서 사용해도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저 종이 롤 하나만 사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게 은근히 양이 많아요. 제가 뽁뽁이도 사서 사용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샀는데 저 종이가 진짜 오래 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포장 저처럼 완충제 조금 어떤 걸로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저거는 가성비템이니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캔들이나 제가 글라스 물병 최근까지 판매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종이로 하면은 깨질 염려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런 띠용띠용 약간 튜브 같은 재질의 완충제를 사가지고 하고 있어요. 제가 깨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포장을 굉장히 조금 안전하게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에어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저 에어스틱을 사면은 저렇게 공기가 들어가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다 하나하나 넣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잘라서 원하는 길이만큼 쓰면 되는 겁니다. 저게 진짜 신기한 게 바람을 다 넣은 다음에 저기 칸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칸을 하나 자르면은 그 왼쪽과 오른쪽 분리된 부분은 바람이 안 빠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진짜 만든 사람 천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인 것들은 이렇게 유리 이렇게 표시를 하고 원래 뭐 유리 조심 이런 스티커가 있었는데 지금 다 소진이 돼가지고 못 붙이고 손으로 써가지고 보내고 있어요. 택배를 포장을 하면은 진짜 열도 많이 나고 땀도 많이 나는데 그래도 택배 박스를 다 이렇게 문 앞에 놓고 여러 개 쌓여있는 거 볼 때면은 뿌듯합니다. 지금은 다롱인데요. 택배 박스 저렇게 문 앞에 놓고 산책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산책 요새는 날이 굉장히 춥기 때문에 밤에는 진짜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해가 있을 때 다롱이랑 같이 산책을 나가고 있고 초롱이는 지금 조금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산책이 조금 힘들어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들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해서 여러 번 시켜봤는데 산책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는 더더욱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애가 털도 많이 안 나고 그래서 이러다 감기 들겠다 싶어서 요새는 다롱이만 산책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 다롱이 땡땡이 후드 2,000원 주고 샀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다롱이 몸이 지금 소세지 같은데 저는 그런 모습도 귀엽네요. 다롱이한테 딱 맞아가지고 너무 싸게 잘 산 것 같아요. 두 개나 샀습니다. 그리고 다롱이는 항상 후드를 입어야 돼요. 왜냐면 목이 조금 두껍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강아지 옷을 입으면 목이 굉장히 쫄려서 약간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통실통실 다롱이처럼 통실통실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후드 옷이 훨씬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롱이는 굉장히 매일매일 신나게 산책을 하면서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초롱이 특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초롱이가 원래는 건사료도 잘 먹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건사료를 잘 안 먹어서 약간 반습식 사료로 바꿨어요. 근데 요새는 또 반습식도 안 먹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저 맛있는 거를 섞어줘도 안 먹길래 혹시 닭가슴살 이런 거는 좋아할까 먹을까 싶어서 저거 닭가슴살 삶은 다음에 맛있는 거랑 섞어서 이렇게 주니까 잘 먹더라고요. 약을 매 끼마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있고 잠을 또 굉장히 많이 자서 깨워서 잘 먹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닭가슴살은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먹어서 뿌듯합니다. 닭가슴살 거의 하루에 반 개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비웠죠? 그리고 저는 밤에 조금 입이 심심해요. 미쳤죠. 살찌려고 작정했죠. 그래서 조금 배가 고픈 건 아닌데 입이 심심해가지고 배추를 지금 아작아작 씹어서 먹고 있습니다. 요새 알배추
맛있더라고요. 속에 있는 게 약간 달달하니 맛있어서 즐겨 먹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캔들 주문이 또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또 제작을 해야 합니다. 일을 벌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항상 후회를 하면서 계속 일을 벌리고 있는 저인데요. 몇 개를 만들지 개수를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적은 다음에 계량을 해서 그람수대로 이제 녹이는 작업이에요. 여기는 저희 식탁인데 식사는 이제 여기서 못하고요. 제가 이걸 만들어야 돼가지고 왁스를 부어서 열심히 녹인 다음에 캔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심심해서 타임랩스로 찍어봤어요. 녹는 장면이 또 이렇게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자, 이제는 왁스가 녹는 동안 또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유리병에 스티커를 붙이는 일이에요. 스티커도 제가 다 디자인하고 맞춤 제작하고 뭐 무광으로 이렇게 코팅하고 이런 것까지 다 설정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 해서 맞췄거든요. 그래서 유리병에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 갈색 유리병에는 검정색 스티커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검정색으로 맞춰서 하고 있어요. 이제 스티커를 다 붙였나 보네요. 이제 또 일이 있어요. 이거를 잘라야 돼요. 나무 심지를 잘라야 합니다. 옆에 제가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 가끔 안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고 길이를 자르고 지금은 나무 심지로 캔들을 만들고 있는데 조만간 나무 심지가 아닌 일반 심지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나무 심지가 생각보다 분량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신경을 써서 만들어도 그래서 이제 나무 심지는 여러분 만나실 수 없을 것 같고 조만간 이제 일반 심지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 심지가 훨씬 더 불도 잘 붙고 잘 타고 깔끔하기 때문에 쓰기에도 여러분 부담 없어서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심지 하나하나를 심지 받침대에다가 끼워서 세워놓고 이거를 이제 캔들 유리 안쪽에 정중앙에 붙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글루건은 이미 켜놨고요. 글루건으로 이렇게 해서 중간에 붙이는 작업을 또 할 겁니다. 정가운데에 붙이는 게 살짝 힘든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위에다가 살짝 얹어놓고 이렇게 항공샷?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조금 틀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글루건이 굽기 전에 재빨리 중앙으로 옮겨주면은 됩니다. 지금은 망쳐가지고 위치가 영 아니어서 떼어가지고 다시 붙인 장면이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정말 캔들 만드는 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 싶은데 그래도 뭔가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 이제 왁스가 다 이렇게 물처럼 됐어요. 됐으면은 오일을 넣고 잘 저어줘야 됩니다. 저는 한 200번 정도 이렇게 졌는데요. 이거를 젓고 다음날 일어나면은 팔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팔이 왜 아플까 그랬는데 왜 아프긴 이거를 막 하나에 200번씩 저으니까 팔이 아팠겠죠. 그래서 이렇게 꿀꿀꿀꿀 오일을 넣고 왁스에다가 저울을 사용해서 계량을 해서 이렇게 엄청 여러 번 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어주면은 이제 왁스가 굳으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끝이 아니고 뭐 포장도 하고 또 에어건에 싸고 이래야 끝나긴 하지만요. 그래도 캔들은 부을 때 한 번에 확 부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레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정말 뿌듯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레진 붓받침대를 만들 시간이 왔어요. 지금 이게 밤 12시가 지난 시간일 거예요, 아마. 하지만 이거를 꼭 만들고 자야 되기 때문에 레진을 부어서
또 이것저것 넣어서 제조를 하는 또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날은 새로운 신상 아이템을 개발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 S라고 써놓은 몰드가 보이시죠? 제가 만든 몰드인데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재료들을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믹스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붙받침대 만든 거는 싱글 붙받침대인데요. 약간 놀이공원 느낌으로 컨셉을 잡고 반짝반짝 거리는 반짝이들이랑 그 다음에 별도 넣고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은 천사도 몇 명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 설레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컨셉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 할 때는 참 재밌어요. 하고 나면 피곤이 몰려오지만 이렇게 막 섞고 이거 넣어볼까 저거 넣어볼까 해서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작업이 참 재밌기는 합니다. 이 몰드 완성된 거는 영상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확인해주세요. 또 어느 날은 이제 완성된 붙받침대를 포장하는 날입니다. 저는 조금 포장에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팽글이랑 같이 딱 열었을 때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팽글을 이렇게 차르르 넣고 있습니다. 이거 넣는 것도 저 나름의 법칙이 있어요. 각자의 컨셉이 있거든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컨셉이랑 컬러랑 맞춰가지고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왜 끈으로 묶냐면은 열어보는 맛이 있잖아요. 그냥 스티커로 떼는 거랑 끈을 풀러는 거랑은 또 약간 느낌이 다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조금 선물 받는 기분으로 리본을 딱 풀러는 그 느낌. 그래서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을 때 예쁜 스팽글들이 와르르르 쏟아지면서 어머 이게 뭐야? 너무 예쁘잖아. 붙받침대도 너무 예쁘잖아. 약간 이런 감동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리본 묶는 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죠. 스티커는 그냥 띡 붙여버리면 그만인데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포기를 못 하겠어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예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재료 중에서 최대한 예쁘게 그리고 받는 분 기분 좋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새 스케치 대량 생산을 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꽃 스케치를 지우개 도장을 이용해서 조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미도 파고 모란도 파고 난꽃도 파고 그리고 이날은 꽃잎을 지우개 도장으로 파고 싶어서 스케치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준식스라고 저렴이 도장이 있거든요. 스케치한 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손으로 우리 어릴 때 판박이 하듯이 손톱으로 긁으면은 스케치가 굉장히 진하게 지우개 위에 이렇게 안착이 됩니다. 짠!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거대로 이제 파는 건데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제가 또 사 모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칼로 먼저 가장 큰 네모 부분을 파주면 됩니다. 뭐 어떤 칼로 하시던지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편한 칼이 최고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또 칼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서 가장 또 편한 칼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잘라준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선만 딱 나올 수 있도록 45도 칼을 사용해서 파주면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지우개 스탬프들은 한 장에 9,500원짜리 굉장히 비싼 일본의 호로나비라는 지우개가 있거든요. 스탬프 도장 전용 지우개예요. 그걸로 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저렴이 버전이라 한 3분의 1 정도 저렴한 지우개 스탬프인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가성비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이거 파는데 작고 심플한 거는 금방 파지만 아까 보셨던 장미나 모란이나 이런 거는 진짜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반나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판매 안 하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저는 한 20만 원 정도가 아니면은 판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판매 안 하겠다는 거죠. 못해요. 반나절을 어떻게 저거를 파면서, 아, 못합니다. 그래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주세요. 제가 알바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볼 테니까. 근데 아마 없으시지 않을까요? 그냥 스스로 파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얻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아까 보신 장미나 이런 꽃들은 제가 스탬프를 찍어서 수채화 전용지에 이렇게 찍은 다음에 판매를 해볼까 지금 구상 중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패키지 식으로 해서 소분 물감이랑 스케치 도장이 찍힌 수채화 전용지랑 이렇게 해서 패키지나 뭐 작은 미니 수업 키트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일을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데 조만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준식스 지우개 도장은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되게 좋은 점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한 겹이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찍어봤는데 조금 두껍게 보이는 면이 있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파주려고 더 추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우개 도장을 파보니까 한 번에는 완벽하게 마음에 들게는 안 되더라고요. 몇 번씩 이렇게 추가로 수정 작업을 거쳐줘야지 비로소 조금 마음에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실루엣만 보일 듯 말 듯하게 아주 얇게 파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더 많이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찍어보면서 조금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주고 마음에 들 때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이거 도장 찍은 걸로 꽃그림 그려봤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것도 미니 패키지 같은 걸로 만들어 볼 테니까 댓글 주세요. 자, 이날은 아마도 또 다른 날일 거예요. 아, 이날은 붓받침대를 만들고 하루 정도 굳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굳는 걸 뜯어보는 날입니다. 이거를 몰드를 벗겨낼 때 쾌감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벗겨보고 싶어서 영상으로 촬영을 해봤어요. 이거는 비밀의 화원 붓받침대인데 마음에 들게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이거는 아까 만들었던 싱글 붓받침대예요. 이름은 엔젤 싱글 붓받침대라고 지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커팅이 자잘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커팅하고 싶어서 제가 되게 많이 신경 써서 몰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천사들이 뿅뿅뿅뿅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랑스러운 느낌의 싱글 붓받침대까지 이렇게 완성을 해봤어요.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보니까 붓도 올려보고 신났죠? 뭐 대충 뭐 마음에 든다, 잘 나왔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굉장히 긴 브이로그인데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상이 거의 다 같아가지고 지난번에 브이로그를 올리고 나서 또 내 일상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었는데 간혹 브이로그는 또 언제 올라오냐라는 분들이 계셔서 촬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